개성 넘치는 배우이자 특별한 자녀교육법으로 화제를 모은 슈퍼맘 김화영 선배님. 이제는 두나맘으로 더 유명하신 선배님을 만나본다. 김화영 선배님 안녕하세요.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후배님들 반갑습니다. 70학번 김화영입니다. 선배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전 항상 좀 분주하게 지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월요일, 수요일은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나머지 날들은 제가 또 배우러 다니고. 이제부터 선배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. 선배님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? 저는 학교 다닐 때 활동을 많이 했어요.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걸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대학교 1, 2학년 때는 2대 물리대 연극반, 지금으로 치면 이제 2대 총연의 전신인데요. 그랬는데 대학을 오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너무 신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레슨비 없이, 그리고 뭐 또 그 종합예술인 연극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뭐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. 특히 EBS 같은 경우는 제가 70년도에 입학해서 70년도에 모집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합격을 했는데 개국은 3학년 때 했어요.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EBS에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이 지금으로 치면,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대단히 반짝반짝한 친구들이어서 제 대학 시절을 굉장히 윤기나게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.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.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다면? 한 5년 전이었던가요? 저희 이화대학에서 그 이화총연이 루나자에서 춤을 해서 제일 큰 언니로 나왔었어요, 제가. 그래서 그 후배들하고 같이 공연했던 거, 호흡 맞췄던 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. 즐거웠어요. 아이를 낳으신 후에 육아를 위해서 잠시 활동을 접으셨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다시 이제 복귀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.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6년인가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우선순위가 엄마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. 좋은 엄마로 살고 싶었고 또 배우도 좋은 것이지만 뭐 요즘 뭐 딸이 대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. 네. 그럼 선배님이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제가 연기를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도 굉장히 삶의 연기론을 많이 적용시켜 봤었어요. 그래서 뭐 엄마 역할, 딸 역할, 아빠 역할, 아들 역할 뭐 이런 그 역할 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좋은 배우가 되는 데는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공부 잘하라는 소리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엄마의 독특했던 교육법 베스트. 뭐 요거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원피스에 막 빨간 스타킹을 신고 이러고 학교를 다녔대요. 제 친구들 회상에 하면 엄마 그 입히면서 이런 걸 입은 여자가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. 그럼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딸 배두나 씨가 있으신데 네. 그런 선배님의 교육 방식이 연기자 활동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. 그 아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우가 된 것 같아요. 저하고 많이 다른 게 저는 반대하는 집안에서 연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두나는 그 적극적이진 아니었어도 받쳐주고 밀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엄마 밑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엄마로서 질투나죠. 나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큰배님 두 권의 뜨개질 책을 네.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책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. 저는 그 취미가 그 연극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그 집안에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. 살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뜨개질하고 또 리폼하고 그래서 옷을 잘 안 버려요. 옛날 옷들 꺼내서 또 고치고 뭐 이러는 게 취미거든요. 근데 이 뜨개질은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이나 또 나중에 젊은 엄마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취미를 골라서 책을 두 권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는 바깥으로 나가서 캠퍼스 보면서 선배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. 좋죠. 네.
오랜만에 교정을 찾으셨는데 되게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떠세요? 네,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옛날 기억이 날듯 말듯 한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? 좋으네요. 네. 그럼 선배님 학창시절에 이화는 어떤 모습이었나요? 물론 뭐 한국에서 제일 예쁜 대학이긴 했죠.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화려해졌네요. 지금 저기 보면 학생들 네.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고 있거든요. 네, 선배님 학창시절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많이 다르죠. 저희는 이 정해진 사진관에 가서 뭐 이렇게 그 번호표 내고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자유롭고 또 이화를 배경으로 찍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화인들이 참 오랜만에 볼 적마다 느끼는 건데 참 이뻐요. 이쁜데 특히나 이 이화 안에서 더 이쁜 것 같아요. 예. 아름답습니다. 아, 부럽네요, 젊음이. 이화인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전체적인 어떤 여성의 입장으로서 얘기하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, 그리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좀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어떨까.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해야죠. 그래야 또 능률도 오르고. 남보기 어떤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럼 지금 현재 선배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? 네, 제가 두나맘 3탄을 사실 준비하려고 했었어요. 뭐 니트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1, 2년 걸릴 것 같고 내년에 제가 그 한국적인 그 나이로 환갑이에요. 그래서 환갑 공연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그 판테즐레아라는 그 모계 사회에 관한 얘기예요. 그거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내년 공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초대할게요. 네, 선배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화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화인들은 뭐 이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권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해지거든요.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을 찾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하시길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되게 많이 닮으셨어요. 아, 그래? 진짜. 그럼 나도 안 이쁘단 얘기네. 이러면서. 아, 네, 진짜 예쁘시네. 장난이야. 우리 딸들은 큰일 나, 이러면.